정확한 실험은 변인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야. 변수 말하는 거죠, 변수. 근본적인 본질은, 실험 방법의 근본적인 본질은 조작이랑 통제다. 조작하고 통제야. 실험을 하려면은 그 뜻이고, 과학자들은 조작한다, 변인을. 관심의 변인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본다. 만약에, 본다. 여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지? 만약이 아니라.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 과학자들은, 관심 변인을 조작하고 흥미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 동시에 과학자들은 시도한다. 통제하는 것을. 조작이랑, 통제가 계속 나와, 지금. 조작이랑. 변인, 조작, 실험, 통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동시에 그들은, 과학자들은 시도합니다. 컨트롤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잠재적인 효과를, 모든 다른 변인들의 잠재적인 효과를, 영향을 통제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중요성은 통제된 실험에서, 실험은 통제해야 돼. 라는 거지, 지금.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근데 뭐하는,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 어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이라고 했잖아. 중요성이라고 했지. 그럼 실험은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지. 중요성이 뭐냐면은 과장될 수 없다라는 게 뭐야? 과장이 될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실험은 통제를 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해서, 중요성은,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다음, 요번에는 uncontrolled야. 실제 통제되지 않은 세상에서야. 아까 실험을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요번 통제되지 않은 현실 세계에서 변인들은 종종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생님, 무슨 말이 관련이 있다가 변인들 많다 이 말이야. 실험을 하려면 변수를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세상이잖아. 통제되지 않은. 실험을 통제한다고 했잖아. 실제 세상을 어떻게 통제를 해, 그지? 그러니까 실제 통제되지 않은 세상에서 변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여기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다른 먹는 운동 습관을, 어떤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 비타민 실험을 할 거야, 비타민. 비타민 실험을 할 건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얘는 비타민을 안 먹어. 얘는 비타민을 먹어.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실 세계에서 봐봐. 통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은 비타민을 안 먹어. 얘는 비타민 먹어. 근데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 왜? 먹는 습관. 얘는 비타민을 먹는데, 얘는 비타민을 안 먹는데,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또 먹을 수가 있잖아, 그지? 비타민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 똑같은 습관을, 똑같은 운동, 똑같은, 식단, 그런 상황 하에서, 비타민 먹고 비타민 안 먹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 그지?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변인들이 많잖아. 그래서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다른 먹는 그리고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 우리가 원하면, 연구하는 것을 원한다면, 비타민의 건강한 영향을 연구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단지 목격할 수 없어. 지켜볼 수 없어. 현실 세계를 지켜볼 수 없어. 왜? 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since는 이유로 쓰인 거야.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이 뭐야? 비타민, 식단, 아니면 운동. 어느 다른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험 결과가 나와도 효과가 없다. 하고서 whether 순서 문제 항상 나오듯이 whether 앞에는 이렇게 부정이 와요, 부정. 그래서 요거 시험이었었잖아. 여기서 끊고. 그래서 whether이나 instead 앞에는 not 또는 부정의 의미,
부정의 단어 뭐 이런 게 온다. 자, 다시 한 번만 해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원하면, 연구하기를 원하면, 비타민의 건강한 효과를, 영향을 연구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단지 지켜볼 수는 없어. 목격할 수 없다. 실제 세상을. 왜냐하면 어느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건강에. 자, 오히려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뭐야? 변인을 통제하는 거야, 지금.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더즌,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현실 세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변인 통제지. 그것이 바로 과학 실험들이 하는 것이다. 왓은 항상 별표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 오타야, T 적어줘, 데이야, 데이. 그들은 노력합니다. 분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계를 세상에서 모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한 가지 구체적인 변이를 한 번에 조작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밖에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마지막 문장 다시. 데이, 그것들은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세상에서 조작함으로써, 한 특정한 변이를 한 번에, 그 밖에 모든 다른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변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타민을 예로 들었지. 그래서 정확한 실험을 하려면 변인을 통제해야 된다. 현실 세계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제대로 되는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변인들 다 통제하고, 식단 똑같이, 운동 똑같이, 일어나는 거, 자는 거다 똑같이 한 다음에 너 비타민 먹어. 얘는 넌 비타민 먹지 마. 이런 게 정확한 실험이다.